쳐봐. 그리고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전국 공부를 해서 전법을 다 이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이거 못 놓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나이 때 아니면 그 시간대에 네가 겪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겪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전법 공부를 아무리 일찍 만나더라도 내가 내를 인정 못하고 이걸 못 받아들였으니까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인 건지. 그게 시대별로 공부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의 자연의 원리가 분명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사대부하고 상민이 있었어요. 그 상민이라고 하면 뭐 밑에 천민, 노비부터 전부 다 포함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사대부가 몇 프로 있고, 그죠? 그럼 사대부가 30%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전부 다 뭐예요? 상민이라.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딱 양분시켜 놨거든. 사대부는 그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은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대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정치에 입문하니까 밑에 상민들이 봤을 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죠? 좀 쇠가빠지게 일하는 거. 어, 나는 쌩가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대장간에서 호미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뭐야, 가축도 뭐 백정. 그죠? 백정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 시험도 합격돼가지고, 어디 양반집 내가 자제가 다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데,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민 중에도 누가 있냐면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질을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질량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똑해, 사실은. 그러면,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상민들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신들이라. 근데 뭔지 모르지만 자연의 법칙이 가지고 정확하게 3대 7로 나눠 놨던 거죠. 근데 사대부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상민이 하는 일 하면 안 되고 나라 정치 입문해 가지고 열심히 내 뜻을 펼쳐야 되는 게 바로 사대부들이라. 그래서 사대부들은 태어날 때그 신들이 어떨까요? 상민들하고 조금씩이 다르겠죠. 굉장히 좀 공부를 좀 좋아하는, 학문을 좋아하는 신들이 어떻게 육신 하나를 딱 덮어쓰고 태어나는 거라. 그러면 사대부에 태어날 사람들 갖다가 누가 정해지냐면 자연의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대부에 태어나고 싶어서 사대부에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안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니는 어떠한 신이고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소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는 저 사대부 태어나가지고 나라 정치 입문해가지고 정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라의 뜻을 갖다 펼치라고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신이 어떤 사대부에 딱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육신 하나 되게 돼 독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신장과랑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터프한 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문보다는. 그러면 내가 뭐야 백정도 될수 있고 농사도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자정처럼 뭐 과학자도 될수 있는 거고 다 소질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3대 7로 정확하게 받아왔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멘토가. 내가 상민에서, 아니면 백정에서, 아니면 노비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너는 그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끔 너를 갖다가 독행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사대부는 사대부들을 정확하게 연기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사대부 중에서 누가 있냐면, 그 있잖아요. 뭐, 첩에서 난 자식. 그죠? 뭐라 해야 되지? 서울 서자라잖아. 서울 서자들이요. 굉장히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상민들이 가지고 있는 DNA하고 그다음에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DNA하고 같이 딱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순종 사대부보다도 더 똑똑해 질이 더 좋은 거야. 우리 저 강아지 있잖아요. 저 리트리버하고 진돗개하고 합쳐놓으면 묘한 강아지 하나 나오거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도 이렇게 혼혈을 시키는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저 영국 사람하고 좀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애를 하나 놓잖아요. 그럼 또 기가 막힌 자식이 나온 거야. 왜? DNA가 순수 혈통이 아니고 뭐가 섞여 있으니까 더 뛰어난 어떤 품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동물도 이러한데 사람이 사대부하고 상민하고 뭔가 가진 소질이 다른데 그걸 갖다 딱 결합시켜 놓으면요. 묘한 어떻게 그 서자가 하나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역대적으로 올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누가 지금 반란을 잘 일으켰냐면은 순수 혈통들은 아쉬운 게 없어가지고 반란을 잘안 일으켰어요. 왜? 얌전하게. 그냥 학문만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아니면 정치만 하는 스타일인데 서울 서자들은요 그 DNA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 시험을 좀 보게 해달라 우리도 나라 입문해가지고 정치를 좀 펼치고 싶다 왜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죠? 그럼 옛날 역대 대모는 누가 다 이렇게 했어요? 역모 반란은 누가 다 이렇게 했어? 서울 서자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연구 대상을 한번 해봐야 돼. 왜 사대부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고 있고, 왜 서울 서자들은 왜 역모 반란을 저렇게 많이 이룰까? 그리고 왕도도 보면요, 첩에서 태어난 자식들은요, 엄청나게 또 뭐가 난 거라. 근데 순수 혈통은 조선시대 통틀어 가지고 몇 명 안 되거든요, 왕들이. 그럼 이 왕들은 그렇게 뭐가 나지는 않아. 몇 명 빼놓고는. 근데 대다수 왕들 보면 좀 기질이 좀 다혈질인 왕들이 보면 누구냐면은 굉장히 어떻게 첩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DNA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도 정확하게 사대부들이 과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상민들이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로 받아온 환경이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쭉 흘러봐가지고 일제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2022년에 지금 딱 왔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엄청나게 질량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공무원 준비했던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옛날 공무원들요 동사무소 가는 거 행정직 공무원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억지로 가기 싫었어요. 옛날 학교 선생님 되는 것도요. 지금은 사범대에 나와 시험 치고 막 임용고사 시험을 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좀 학교는 좋은데 나왔는데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뭐 저기 뭐 동사무소 들어가 볼까 아니면 뭐 학교 선생이나 돼볼까 이래가지고 선생 되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는 몇 년도예요? 한 20년, 30년 전이라.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나도 질량이 좋아요. 그 다음 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질량이 좋아. 질량이 좋으면 질량이 좋은 만큼 내 생각의 질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 그러면 옛날 공무원들은 요래 왔고 지금 공무원들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공무원이나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조금 많이 누렸던 거예요. 근데 누리는 게 이제 조금 누리는 거라 공무원들도. 교사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근데 저게 지금 너무 좋아 보이고 철밥표처럼 보이니까 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좀 이따 보면 뭐 잘릴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저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망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니나 니나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공무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공무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도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지금 3대 7로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점을 보러 갔어요. 내가 4주 타로를 보러 갔는데 뭐라 했냐면 내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 치는데 내가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물어봐요. 근데 딱 점을 딱 쳐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관운이라는 게 있거든. 장사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사업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정치에 하면 정치에 또 관운도 있잖아요. 그럼 나라 대신들이 와서 활동할 때는 또 관운도 있거든. 그러면은 나한테 가져온 소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점을 딱 봤는데 나라 대신들이 와가지고 내 정치 입문한다고 관원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그쪽에서 뭔가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거 안에서 공부하면 좋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 내가 관원이 좀 있어요. 그 관원이란 것은 내가 좀 공무원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 그럼 공무원 생활을 하면은 내가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펼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너는 그쪽에서 공부하면 좋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급공무원이 됐을 때는 구급공무원 있는 자리에서 공부해가지고 9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더 성장 발전하면 8급이 또 될 수 있고 또 더 성장하면 7급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성장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단에서 시작했는데 5급공무원까지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하냐면 전부 다 관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등급을 다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조직에 공무원 조직에 딱 들어갔을 때 등급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정확하게 매겨놨다는 게 뭐냐면은 너는 9등급에서 1등급까지만 공부를 해가서 전부 다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해요. 그럼 공무원 준비를 하면 어떤 마음을 적게 되냐면은 아 공무원 체계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으니까 아니면 기업에 갔을 때도 뭔가 지금 뭐 과장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대표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직에서 이렇게 등급을 딱 나눠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만져가지고 거기서 더 성장 발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쨌든 나는 그 공무원 돼가지고 나 8급도 안 바래 막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난 취업해가지고 그냥 구급에서 나는 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철밥통이니까 요렇게 생각을 딱 하고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자연히 그 소리를 다 들었잖아. 너는 시험을 지금 잘못 접근하고 있다.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명분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시험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처음 타고날 때부터 너는 어떤 간호를 네가 사주에 좀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 대기업에 삼성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교육직 공무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나는 사범대에 나와가지고 나는 선생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줄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그 줄이 있어요. 그럼 줄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미 사주의 30% 그런 쪽으로 그 관을 갖다가 가지고 태어난 거라. 이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놀다 있다가 어떨 때가 되면요, 정확하게 발복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왜 공부하냐면 그런 신들이 왔거든. 내가 발복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그런 조상 신들이 그렇게 살다간 신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발복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 그럼 내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이 저뭐 서당에서 훈장하다가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선생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선생이라. 근데 그런 할배가 막 있었어, 우리 조상 중에. 근데 내 자손이 그 줄로 딱 연결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발복할 때가 됐어. 그럼 실컷 놀다 갑자기 막 공부하고 싶은 말이 막 일어나.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가 갑자기 너무 재밌어지는 거라. 그럼 어떤 신이 지금 독행이 된 거야? 옛날에 조상 신들 중에서 공부하는 뭐 서당의 뭐 훈장이라든지 뭐 그런 신들이, 아니면 저뭐 조선시대에 뭐 성균관에서 뭐 학자가 왔다든지 그런 신들이 정확하게 와가지고 발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복을 시키냐? 내가 그 줄에 있기 때문에. 가론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가론이 있고, 그 줄에 있으니까 그런 신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발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춤을 잘 추고, 왜? 춤추는 허공대신이 동참했으니까. 한량신이 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술을 또 엄청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BTS를 말하는, 그죠? 방탄소년단에 뭐가 있어요? 칠성 대신들, 호응 대신들, 한량신들이 와 있기 때문에 같이 내 발복할 때 맞춰가지고 지금 발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춤추고 노래하는 게 남들보다 엄청나게 어떻게 현란한 춤동작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인간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재주 소질을 가지는 신이 정확히 와 있지만이 같이 발복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 중에 서당에서 훈장 역할을 했던 분이 딱 독행되면요, 갑자기 공부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아니 뭐 유학자가 왔다든지 그럼 뭐가 된 거야? 글문도사. 말을 잘하면 무슨 말이야? 말문도사. 그죠? 내가 사람을 낮출 수 있는 뭐 궁궐에서 내가 뭐 어떻게 의사로서 내 근무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가 와요? 약도의 힘을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뭔가 발굴하는 것 같아도 모든 신들이 자기 소질과 저마다 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